박스 그림도 되게 예쁘게 나오죠.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택배 온 거를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택배가 잠깐만요. 위치가 좋네요. 자, 택배가 왔습니다. 요즘 건담 구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어졌죠. 그리고 건담들 일부 종류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근에서 물건 보일 때마다 조금씩 사봤는데, 건담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애들 만드는 것도 보고 싶고 해가지고 샀는데 애들이 별로 만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 TV 한번 살펴봐 주세요. 건담 만들기 이제 슬슬 업로드 할 건데, 자 일단 싼 거 샀어요. 이거 다 해가지고 택배비 포함 3만 원 정도. 얘가 8,000원, 얘가 한 뭐 8,000원, 얘도 8,000원 뭐 그런 것 같은데, 웃긴 거는 이게 이지 그레이드인데 이것도 나름 건담이라고. 조금 봅시다. 쭉 보기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네. 자, 이게 이지 그레이드라고. 뭔가 화각 잡기가 힘듭니다. 봅시다. 자, 이지 그레이드 어디냐? 이지 그레이드 어디지? 여기 있네. EG 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지 말 그대로 쉽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게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제일 싼 건담류인데, 이게 아마 800엔인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쌉니다. 얘가 아 600엔이나 500엔 정도 하겠다. 아무튼 야 아주 싼 건담입니다. 이것도 만들면 꽤나 뭐 그러니까 뭐 디테일은 좀 떨어지지만 가동성이나 이런 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거 부품 분할하기 힘든 부분은 스티커로 막 만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뭐 하여튼 보면 움직임도 괜찮고 이제 초보용, 그러니까 싸고 어린이들이 입문용으로 쓰기 좋은 그런 거라서 의외로 또 이제 가지고 놀기 잘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지 그레이드는 꽤나 잘 만든 것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잘 팔릴만한 건담류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가격 대비 갖고 놀기 좋다. 이제 가동성이나 이런 것도 좋고 만들기도 쉽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드 필요 없고 니퍼도 필요 없고 뭐 도색할 필요도 없고, 이거 뭐라 그러나? 네. No stickers. 스티커가 없네. 데칼. 스티커 없이 부품 분할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하여튼 예. 이제 한번 열어보면 런너가 두 장 이렇게밖에 없네요. 내 과자는 좀 치워놔야 되겠다. 예, 비상 식량입니다. 자, 슉. 내 큐브들이 보이네요. 방이 정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갑시다. 겨울 옷들하고 보기 싫으면 치워. 네, 자, 다시. 자, 매뉴얼이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죠. 런너 4장에다가 이렇게 보자. 귀엽게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지그레이드 이것도 만들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설명 부분은 3면이 끝. 하나, 둘, 셋. 이게 조립의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요. 이제 시작할 때는 꽤나 할만할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프로포션 좋고, 그리고 가동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색깔도 잘 분할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스티커로 한다 그랬는데, 예, 허접한 애들이 그렇고 요즘 건 괜찮네요. 여기 이거 부품 분할 된 거 보이십니까? 여기 부품 분할이 여기 되어 있네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도 여기 있구나. 이마 쪽에 빨간색 부분 여기 두 개 다 있고, 허리 색깔 잘 돼 있네요. 그리고 흰색 부품들은 약간 빛깔이 지금 약간 보면 어두운 것 같은데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완성하면 이후에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일단 8,000원 정도 하는 거 건담. 이게 스트라이크 건담이죠. 스트라이크 건담. 자, 그리고 이것은 박스를 치우고 찍는 게 맞나? 네, 잠시만요. 박스를 치웁시다. 네, 그 다음 샀던 것들은 이제 짠챙이들 건담. 이게 퍼스트 건담을 사고 싶은데 팔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당근에서 내부 쇼핑에서 물건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제 당근에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퍼스트를 정말 갖고 싶었는데 안 팔아서 이거 겨우 구했어요. 당근에서. 이게 뭐냐면
건 하여튼 예 뭐 하여튼 건담이고 건담 베이스 리미트 모델이라도 있던데 하여튼 이걸 당근에서 구했는데 얘는 자기가 알아서 색깔을 칠해라 해서 전부 다 흰색밖에 없어요. 총은 관절하고 총은 검정색이긴 하네. 아무튼 이 만들면 이 색깔이 되는데 이것도 이대로 만들어도 예쁘다 그래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데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퍼스트 건담 거기에 양산형인 짐 보이시죠? 짐. 짐을 되게 갖고 싶었는데 자 짐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만들 거는 얘를 일단 만들어 볼 건데 나중에 만들고 알려드릴게요. 짐도 만들고 싶다. 아시다시피 건담의 양산형이고 좀 단순 무식하게 생겼죠. 짐 이거 말고 바이팜이라고 제가 좋아했던 게 있는데 걔는 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흰색 부품이 색깔이 이래요. 약간 노란다 그래야 되나 약간 녹색기가 나나 이게 아이보리 녹색 약간 민트 연한 민트 색깔이라 그러나 하여튼 흰색 런너가 이 색깔이더라고요. 그리고 검정색이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HGUC 자 맞죠 HGUC 리버설 센트리 되어있네 HGUC 제품이라고 하이그레이드 HG입니다. 하이그레이드 뭐 그냥 이대들이 가장 노멀하고 거의 메인으로 싸게 파는 건데 아마 이게 천엔 안 할 건가 얘 하여튼 800엔인가 쌉니다. 그러니까 이지 그레이드가 500엔이고 얘가 한 800엔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할 잘 돼 있네요. 색깔 분할 여기도 색깔 분할 잘 돼 있고 관절 잘 돼 있고 일단 런너 크게 두 장이 들어 있는데. 이지그레이드의 크기에 비해서는 이지그레이드 크기에 비해서는 그냥 얘랑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네요. 일단 뭐 크기는 좀 있고 좀 이 허접한 듯한 이 건담의 느낌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생각보다 이런 게 프로포션이 잘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움직이는 관절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네. 이게 특징 보면 빔샤벨이 있는데 여기 들어있지는 않을 거 아 있구나. 이 투명 부품이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수지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보이죠? 이거. 이게 빔샤벨인가? 요. 이거 작대기요. 보이십니까? 이 빔샤벨인데 이거 그냥 칠을 했네요. 클리어 칠을. 다른 키트에서 가져와서 써라. 이런 소리인 것 같은데. 들어있는 게 어딥니까? 빔샤벨이 있는데 색칠을 하든지 해서 써야 되네요. 컬러 가이드 해가지고 색칠을 이렇게 하라라고 적혀있네. 아무튼 네. 그냥 만들면 좀 밋밋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먹선 같은 거 여기 보십니까? 보시면 여기 먹선 같은 거 이런 걸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냥 그대로 만들면 되게 밋밋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선 넣기를 하고 싶다. 먹선 넣기만 하고 싶다.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먹선만 넣어도 재밌죠? 자, 그 다음 자, 제가 가장 바라는 자쿠 이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자, MS-06 자쿠 2 네. 그런데 하여튼 얘랑 무대기로 나와서 얘는 샤한테 발리고 일반 뭐 지온한테 발리고 얘는 건담한테 발리고 맨날 두드려 맞고 깨지는 애들이 얘 둘이죠. 그래도 자쿠는 좀 약간 정감이 간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이 디자인은 참 좀 외눈박이 좀 그런 느낌? 하여튼 뭐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모양 보면 늠름하게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 보면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맹그라 보겠습니다. 맹그라 박스는 진짜 죽이네요. 진짜 아트가 환상입니다. 아트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지. 와 건담 마스터 그레이드 그림들 보면 미칩니다. 미쳐가지고 와 이거 보고 내가 가는 줄 알았다. 자 좀 전에 얘였죠. 예 보자 이게 뭐지? 예 건담 스트라이크 건담. 예 스트라이크 건담의 마스터 그레이드 버전의 그림 보세요. 와 미쳐버린다 이거. 와 미쳐. 이건 완성된 거 당근에서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이것도 안에 한번 볼까요? 이거 만들어져 있는데 훌륭합니다 아주. 그냥 좋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그리고 건담 마크 2 RG 얘도 이거 사면서 딸려왔는데 싸게 잘 샀어요. 두 개 합쳐서 만 얼마밖에 안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사면 6만 얼마인가 할 텐데. 하여튼 MG의 이 박스 그림만 해도 막 눈 돌아갑니다. 아주 이 그냥 이거
어린이용, 뭐 성인용 이런 느낌이 강하다 그래야 되나. 얘는 진짜 이 키트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고 굉장히 이때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트에서 왕창 있을 때 그림 보고 이야 화려다 화려하구나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런너 두 장 있고 아니 두 장씩 두 장씩인데 이 색깔 파트가 좀 신기하게 보이네요. 보면 약간 밝은 국방색 어두운 국방색 그리고 약간 검은색 같은 그레이 계열 밝은 국방색 여기는 회색 계열 특이하게 몸하고 앞쪽 스커트 같은 게 약간 좀 색깔이 진한 게 좀 들어가네요. 여기 좀 밝고 이 조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먹선을 넣을 만한 곳이 딱히 막 보이진 않네요. 얘네들은 뒤쪽 편에 어디 정도 있으려나. 얘는 색깔이 어두워서 먹선 넣어도 표가 잘 안 날 것 같아요. 보면 라인이 딱 살아있는 곳이 이런 선 같은 거 몇 개가 살짝 보이긴 한데 그래봤자 눈에 띄는 건 여기 정도 예. 까만 줄이 확 띄는 게 여기 이 정도가 끝이네요. 손마디하고 여기 호스 같은 거 마디 그 정도인데 참 이 밋밋한 이 대머리 같은 이거 대머리의 외눈깔 입은 삐쭉 해가지고 참 특이합니다. 이 모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도끼 들어있나? 여기 도끼 들어있네. 네, 이 도끼 약간 좀 예쁜데 이 핑크색으로 칠해놨네. 여기서는 이렇게 도색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데 그냥 만들면 좀 분명히 좀 밋밋할 거예요. 일단 먹선이라도 똑바로 넣으면 괜찮은데 아 여기 미사일 같은 거 요것도 들어있나 보다. 아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양쪽에 달 수 있게 되었다. 아무튼 참 생각이 납니다. 이 게임 장면 같은데 이 세대가 콜로니에 침투하는 장면. 자 건담은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애기들 때문에 샀다가 이제 제가 맛이 간 거지 뽕 갔습니다. 조금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왜 시끄럽냐. 예, 애기들 때문에 샀다가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